서민금융과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DTI보다 훨씬 깐깐해지는 대출 심사, DSR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은행들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 조치로 대출문은 더욱 비좁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서민금융과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결국 서민금융을 떠받치는 가계부채 해소가 핵심 과제인 셈입니다. 가계부채 해법으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활용,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금융당국과 논의해 DSR 기준을 150% 내외로 정하는 등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DTI는 대출 이자 상환액만 심사하지만 DSR은 원금 상환액 등 실제 갚아야 하는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DSR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하자 오늘부터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렸고 농협은행도 지난달 0.03%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산금리를 올릴 경우 내부 심사가 강화되는 데 따른 선제적인 인상 조치로 풀이됩니다. 무조건 지급 안할 수는 없으니까 금리를 조금 올려서 이제 그 대출 증가 속도를 줄여줘야 하는 거죠. 다만 대출 억제 조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취약계층 대출 경색 등의 부작용도 뒤따르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